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도 방을 열어볼 텐데요.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 방 열어보겠습니다. 피디님 개설을 해주시고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함께 참여해주시는 스피커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황우성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솔직한 이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뭐 황우성 차장님, 윤정식 부장님께 좀 일단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뭐 조금 전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좀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사실 금년에 가장 주목받는 이 소비재 섹터 중에 하나죠. 이 네. 금년에 워낙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많아서 이 소비재 섹터에 대한 주목도가 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 섹터들 실적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좋았죠. 영업이익만 해도 네네. 1762억 원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화장품주들의 실적 성장세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국내 화장품 대형주들에 있어서의 그 매출액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에 중국인 입국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화장품주들 실적이 좋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가 실적이 가장 좋았고 입국자 수도 최대 6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하면서 화장품주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가 2017년 사드 영향 나오면서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화장품주들 실적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입니다. 이 2021년 화장품 업종 영업이익 예상치 2조 원인데요. 2016년도가 1.9조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더 늘었습니다. 그런 그렇네요. 부분들 본다라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행이 이제는 여름 이후에는 자율화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백신 2차 접종 마친 인원들 상당히 많아지면서 자가격리 없이 이제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여름부터는 그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 여행이 자율화된다라면은 면세점 매출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보다도 더 많은 플러스 알파의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수익, 주가도 당연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지금 뭐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인터넷 쇼핑 내에서의 화장품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대형 화장품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정식 부장님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황우성 차장님께도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좀 질문 드릴게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좋지만 최근에 코스맥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갔는데 유상증자 한번 맞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가슴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코스맥스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중에 어떤 거 좀 보세요? 아, 예. 뭐 저는 뭐 부장님이 너무 잘 말씀 주셔갖고 뭐 더 부연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네네. 네, 왜냐면 사실 제가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엄청 잘생긴 미남형은 아니라 화장품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만 마스크 쓴 건 아니에요. 글로벌리하게 다 마스크 썼어요. 그쵸. 그다음에 재택근무했잖아요. 다 재택근무했고 뭐 집에 좀 있었고 자가격리했고 마스크 쓰고 화장품을 덜 썼겠죠. 그러니까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뭐 PD님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여기 화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는 언택트에서 이제 콘택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도 다시 나가야 되고 소개팅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면 남자인 저도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화장품도 바르고 이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글로벌리 해요. 그쵸. 당연히 화장품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네네. 예,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종목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신생기업이 올라가는 화장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거를 계속 가려고 하고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등 종목인 뭐 아모르패시픽 뭐 이런 쪽이 뭐 잘 아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브랜드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황우선 차장님 왜요? 왜 굉장히 핸섬하신데요? 아 네 뭐 화장품으로 따지자면 네, 네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